2021년 3월 23일 18시 라이브 온 스테이지 공지사항에 올라온 그 소식. 아이돌마스터 사이드엠 라이브 온 스테이지의 서비스 종료 안내가 올라왔습니다. 당장 서비스가 종료가 되는 것이 아닌 올해 8월 31일까지 서비스 후 종료가 된다고 합니다. 이미 유료 아이템 구매는 전부 중단이 되었으며 추후에 모든 업데이트가 전부 중단이 된다고 공지가 올라왔습니다. 또한 24일 후 소셜게임 아이돌마스터 사이드엠으로 라이브 온 스테이지의 게임 정보를 인수인계할 수 있는 기능을 개시한다고 합니다. 본 인수인계 기능은 라이브 온 스테이지에서 진행한 프로듀스 기록, 피레벨, 팬수, 각 아이돌들의 신뢰 레벨 등 게임을 하면서 기록된 정보를 소셜게임으로 전부 이동시켜주는 기능이라고 합니다. 본 기능은 24일부터 시작하며 서비스가 종료되는 8월까지 진행된다고 합니다. 또한 아직 서비스가 운영 중인 만큼 남은 시간 동안 프로듀서 여러분들에게 감사의 마음을 담아 23일부터 8월 31일 10시 59분까지 특별한 로그인 보너스 선물을 드릴 예정이라고 하니 남은 시간 아이템을 받고 마지막 추억을 남기도록 합시다.